다음 주에는 어떻게 또 저희가 시장을 대응할까요?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느 정도 이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다음 주가 이제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뭐 다음 주초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 장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지수의 상승을 이끌 만한 단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가 굉장히 컸고 그로 인해서 단분간에 좀 수익 실현 구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래도 일부 고점 라인대를 형성한 뭐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키 맞추기 장세가 이뤄지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 뭐 SNS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키 맞추기 장세의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좀 조기 폐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가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 조금 부재한 상황, 거기다가 더해서 평소보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를 앞두고 폐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늘처럼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개별 종목 장세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했던 종목군들 혹은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조금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나름대로 깔끔한 신규 상장주라든지 혹은 넷카오 같은 혹은 셀트리온 같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던 쪽에서의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은 좀 지난 상반기, 하반기 때 과하게 랠리가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쪽에서의 차익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어쨌든 개별 종목 장세 저희가 그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를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로봇 쪽을 한번 보신 게 맞지 로봇이요? 않을까? 오늘도 보면 좀 그동안 화제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15% 넘게 네, 올라간 굉장히 모습들이 강하네요. 보여졌는데 그만큼 대장주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관련 섹터들의 흐름을 이끌어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들어서부터 두산 로보 로보틱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좀 반등을 했던 그 시점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했던 시점이 겹쳐요. 그만큼 수급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능형 로봇법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실 세로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조금 있었지만 오히려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키워가는 것을 보면 관련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협동 로봇 쪽이긴 하지만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관련했을 때 로봇 섹터는 연초부터 좀 랠리가 강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의 지분 투자 이슈도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의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좀 투자를 계속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의 기대감을 안고 올랐다면 이제는 그 기대감이 점점 가시화가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쪽에서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봇핏이 내년 CES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CES 이벤트라고 하면 12월 쪽부터 좀 언론에서 이야기를 나온다던가 혹은 그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만큼 관련했을 때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3분기 쪽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로봇 섹터 그동안
좀 투자를 진행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성장주로 바라봤지만 실적이 이제는 조금씩 찍힌다면 이런 흐름들도 좀 네. 눈여겨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도 로봇은 계속 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이드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할까요? 사실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인데 네. 하지만 좀 주가의 위치가 조금 높기도 네네, 하고요. 그렇죠. 관련했을 때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SPG가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조금 좀 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로봇 산업이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관련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보면 아무래도 원가 비중이 좀 높은 쪽을 봐야지 않을까. 로봇을 봤을 때 감속기가 로봇 원가에서 약 30%에서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네. SPG 같은 경우에 감속기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기존 제품모터 쪽에서 SH 감속기라든지 정밀 감속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감속기를 제조를 하고 있고 특히 국내 SR 감속기를 상용화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그만큼 관련했을 때 국내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거기다가 더해서 뭐 대기업들과 굉장히 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해외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다음 주에 어떻게 접근해볼까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32,000원까지는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37,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사실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450원 정도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약 20선 정도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 로봇 관련 종목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초가에는 SPG를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